죽어 궁궐을 떠난 왕은 중묘에서 사후의 삶을 이어간다. 왕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중묘는 그래서 아직도 산 공간이다. 조선 왕조 500년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서 유교 문화의 정수이자 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구현된 곳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문 신들의 궁. 화려하지 않지만 장엄하고 절제되어 있지만 세세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세계 문화유산 중묘. 장엄한 500년 역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본다. 자, 여기는 종묘. 종묘는 뭐는 데인지 다 아시죠? 왕과 왕비,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그런 사당이에요. 자, 종묘 입구에 대소, 아, 읽어보세요. 담합이라고 그러죠? 읽어보세요. 대소인원 담합이. 대소인. 대소인원. 계급이 높고 나름 낮은 게 상관없이 여기 무조건 이 신성한 곳이니까 무조건 내려라 이거. 왕도 내려야 돼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말해서 내려라. 근데 이것도 이게 담합이가 최초에 생긴 게 태종 때 생겼어요. 이방원이 태종 임금되고 13년 후에 생겼는데 그때는 담합이의 기원이 그거예요. 태종 13년에 나무로 새겼어요. 나무로. 나무에서 이제 이 종묘 입구에 뭐 정확히 이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다 해놔가지고 계급별로 구별을 뒀어요. 왕은 담합이 앞에서 바로 내리지만 누구야? 1품 영의정. 영의정부터 1품, 2품, 3품은 여기서부터 10보 밖에서 내려라. 10보. 10보면 그다음에 잠깐만 그 1보는 몇 메단지 이따 알려줄게요. 1품부터 3품까지는 10보 밖에서 내리고 그다음에 3품부터 7품까지는 20보 밖에, 7품부터 그 아래는 30보 밖에. 다 똑같이 여기서 내리는 게 아니야. 그러면 10보면은 몇 메다 돼요? 10보. 조선시대는 다 몇 메다가 아니고 다 걸음걸이 뭐 1보, 2보를 따졌어. 1보가 조선시대는 1.8m 지금으로 따져. 그죠? 1보가요? 예. 네. 우리가 보통 말하면 70cm를 요만큼 한 걸음이거든? 두 걸음을 따져. 그럼 두 걸음 1.4? 골프장에서는 90cm. 1.8m가 그러니까 1보라는 게 우리가 활을 쏠 때는 활을 쏠 때 1보는 1.2m가 돼. 활 쏘는 거리 있잖아, 광역. 그거는 1.2m인데 우리가 성을 둘러싸든지 건축을 지을 때 1보, 2보 지금처럼 10보 바깥에 그러면 1품부터 3품까지는 18m, 여기서부터 18m 이렇게 뛰어서 내리는 얘기야. 거기서부터 걸어오는 얘기. 이게 태종 때 처음 생겼다. 나무로 생겼, 나무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1품부터 3품은 10보, 3품부터 7품은 20보, 7품 이하는 30보 밖에서 내려라. 그래서 걸어와라.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종묘 안으로 들어왔죠. 오늘은 종묘에서 다른 데서 어디 찾지 않은 영상이나 어디 뭐 다른 회사한테 찾지 못하는 그런 게 오늘 내가 예고했죠. 업계 최초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외대문이라 그래요. 외대문. 우리가 문궐관은 각 전각마다 문마다 다 있잖아. 이름이. 들어오다가 문 이름 봤어요? 없어요. 문이 없어요. 여기는 이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간판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외대문 또는 옛날에 창현문이라 그래요. 풀을 창자 잎사귀 없자 창현문. 자, 들어오니까 길이 세 갈래가 있죠. 세 갈래가 있는데 가운데가 실로, 왼쪽이 무슨 길이에요? 세자가 가는. 그렇죠. 세자고 여기 세자고 여기 오른쪽은 인근이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향을 들고 가는 길. 이쪽이 방향상으로 이쪽이 동쪽이잖아. 세자는 동궁이라 그래. 떠오르는 권력.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거고
거기는 임금이라는 거고 지금 여기 가운데 실루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걸 향 여기 향이 가는 길이거든. 여기 향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왕릉 가면은 왕릉 가면은 처음에는 실로라고 했어요. 왕릉에도. 그런데 나중에 향로로 다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조선왕 조실로가 영조 44년 기록을 보면은 그 왕릉 가면은 정자각 있잖아. 정자각 옆에 바닥에 메모진 거 있지. 탄위. 향로 이름이 어떻게 나냐면 탄위 왼쪽에서 길게 늘었던 길에 향을 들고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향로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도 향을 들고 가는 길이거든. 실로는 신이 다니는 길인데 신이 다니는 길은 그 왕릉 같은 경우는 그 왕릉에서 정자각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 언덕병이 내려오는 길. 그 가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실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향이 가는 길이라고 향로라고 해야 되는데 종로 여기 종로는 이걸 왜 안 바꿨는지 이걸 모르겠어.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저기 안으로 쭉 들어가 봅시다. 종묘 들어와가지고 보이는 게 연못 있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연못은 항상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사각, 그죠? 사각 연못에 가운데 둥그런 섬 하나 있죠. 옛날에 동양 그 우주관, 동양 우주관이라는 게 하늘은 이 같다. 하늘은 둥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천원, 하늘은 둥그렇고. 지방, 땅지, 모방, 땅은 사각형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기서 주입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정원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종로에는 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이 연못이. 아, 연못이라 그러면 안 돼. 자, 연못하고 못하고 무슨 차이점 아십니까 혹시? 우리 흔히 말하는 일은 못 있으면 다 연못이라 그러잖아. 근데 연못이 아니고 연못은 연꽃이 있어야 연못이야. 그냥 연못이 없으면 못. 그렇죠. 그 연꽃연자잖아. 그래서 우리 그냥 무심결에 그냥 쓰잖아. 사실 그게 연꽃이 있어야 있는 데만 연못이야. 그래서 여기는 연못이 아니에요. 그냥 못이야 그냥. 근데 못인데 못보다도 종묘에서는 지당이라 그래. 지당. 못지자 못당자. 이제 그냥 못보다 조금 격을 높여서 말을 해주는 거지. 여기 세 개가 있어요. 지당, 그 천원지방 그런 형태. 이게 가장 연못 가장 큰 형태가 어디야? 경북궁도 뭐 있어? 경혜루. 경혜루가 완전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연못이 그리고 여기는 봐요. 지금 물이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고기가 없어요. 이 못에는 다 어디 가나 고기가 다 있잖아. 붕어 같은 거. 붕어 이거 여기 없죠? 왜 없을까요? 없어. 여기는 엄숙한 공간이라 종묘는 엄숙한 공간이라 일부러 안 키워. 그래서 없는 거예요. 물이 들어서. 물이 들어서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안 키워요. 우리나라 연못은 대개 다 저 가운데 인공적인 섬은 대개 다 소나무가 많아 우리나라는. 여기는 향나무를 심은 거야. 이제 종묘 이제 나도 자꾸 연못이란 말이 나오는데 연꽃이 없으니까 뭐 지당. 지당을 보고 이제 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종묘 정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재현해 놓은 거예요. 요 스타일로 돼 있어 가도. 자 가면은 저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죠. 신주라고 그러죠. 신주 밑에 네. 신주 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저 방금 구멍 뚫렸죠? 네. 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들고 나면 홍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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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요. 저기 신주 위에 이렇게 씌웠잖아. 네. 저는? 저 비단 채 씌웠죠? 네. 자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저거 왜 다를까요? 흰색하고 푸른색이잖아. 네, 네, 네. 그러면은 사람이 살았을 때는 동쪽이고 남자가 동쪽이라고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죽었을 때는 이건 지금 죽은 상태 아니야. 네. 거꾸로 되는 거라. 서쪽이 남자가 되고 우리가 그 산소가도 있잖아. 네. 합장문 보면은 왼쪽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쪽이니까 서쪽이 남자가 되고 오른쪽이 여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동쪽이 지금 이게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좌청룡 500호. 이쪽이 청색이잖아. 좌측 청룡 청색. 이쪽이 남자라는 얘기야. 저기 서쪽. 서쪽. 살아있을 때는 저게 반대가 되는 게 색깔이. 저러면은 맨 왼쪽이 임금이고, 그 다음에 왕비가 두 분이잖아. 왕비가 세 분이면 또 세 개가 있을 거고. 푸른색은 왕비 여자. 자, 쉬운 게. 그래서 종묘 제사 지내고 나면은 저걸 같이 섞어 태워요. 이따 태우는 데도 있어 저거. 그래서 맨 왼쪽 하얀 거 씌우는 거는 왕, 파란 거 씌우는 거는 왕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왕비가 다섯 명이면 다섯 분 모셔야 돼. 그렇죠. 파란 게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그게 있어. 세자 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자 빈으로 들어와서 죽었잖아. 근데 그 세자가 자기 남편이 임금이 됐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여기다 모시나 안 모시나? 모시죠. 그렇죠. 모시죠. 추전, 추전이라고 하네. 아, 추전왕은 딱히 있고. 그러니까 추전왕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세자 빈으로 와서 자기 신랑, 자기 신랑이 세자인데 먼저 죽었어. 먼저 죽으면은 신랑이 왕이 됐으면은 여기다 모시는 거야. 그럴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그렇죠. 왕 바로 왔어요. 제1계비, 제2, 정비, 제1계비, 제2계비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주 여기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 고기 있잖아, 고기. 고기는 생으로 넣으면 되는 거. 여기저기서는 무조건 생이야. 살, 쌀도 생이고. 그 이유는 이제 저기 그, 가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은, 자, 정전과도 이런 똑같은 식으로 돼 있다는 거. 그거는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까치발 있잖아, 세 개. 네. 그걸 작이라 그래, 작. 술잔. 작. 술잔. 그래서, 술 많이 먹을 때. 대작. 그 신랑 어깨에서 탁 치면서 작작 먹으라 그러잖아. 작작. 그 작이 저거야. 그 작. 그죠? 그 작이요? 작작. 작작 먹으라. 작작 먹으라. 그리고 등짝한테 때릴 때 그 작이 저거라고. 술잔. 그럼 모든 거는 생고기 넣는다는 거. 생고기 넣는다는 거는 이제 내가 저쪽 나가서 설명해 줄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몇 개냐면은, 이게 1년에,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봄, 가을만 하면 옛날에는 1년에 5번, 정기적으로 5번 하고, 기우제도 여기서 지내고, 기청제도 지내고, 무슨 뭐 특별 행사 때 제사를 무척 지내요. 그럴 때마다 이 그릇 개수가 거의 3,000개, 3,000개. 왜냐면 각 실마다, 이거 한 실이라 그래. 각실마다 다 똑같이 놔야 돼. 전체 이 개수가 네, 여기 보관하는 게 거의 3,000개 가까이 된대. 어마어마해. 저 노란 그려진 것들은 항아리 같은 건 뭐예요? 고기 뒤에. 고기 뒤에? 네. 뭐 다 숙적이겠지? 한 그런 제기 같은 그릇. 숙적이라는 음식을 먹겠지? 음식은 앞에 따로 있는데. 이거 말고 저기 향 났어요. 그거는 위에 상 정식으로 그 사진은 저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보는 걸로 합시다. 고기는 생 거보다 맛있어요.